가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 주세요.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듣는 소리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다들 뭐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이제 기타를 가지고 치는 그리고 이 리뷰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도시에서 사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게 사실은 좀 스트레스를 좀풀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어느 순간 어디선가에 뭐차 소리라던가 아니면 주변 소리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게 다 약간 누적이 되지 맞아요.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귀 네, 그래서 피로도에 누적이 좀 되죠. 진짜 quiet 타임을 좀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그쵸. 싶어요. 이게 명없이 말이 진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어쨌든 하루에 잠을 뭐한 7시간 잔다고 가정을 했을 때, 눈은 적어도 하루에 4분의 1은 안 쓰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4분의 1씩 쉬잖아요. 눈은 맞아요. 닫는 게 가능해야 돼. 귀는 닫히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귓구멍을 이렇게 우리가 의지로 이렇게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뭔가 뭐 귀마개를 끼는 것도 뭐 방법이 될수 있겠고, 아니면 아예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문제가 될수 있겠고. 그래서 24시간 내내 어떤 사운드에 노출되어 있는 거는 진짜 그 어떤 귀의 피로를 넘어서 정신적인 피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그 잠잘 때 음악 듣고 주무시는 네, 분들 맞아요. 그거 끼고. 되게 피곤해요, 아, 사실은. 맞아요. 그 뇌가 전혀 잠들지 못하는 네, 거거든요. 예. 맞아요. 잠을 안 재우는 정보가 거죠. 계속 들어가는 거죠. 예. 어쩔 수 없이 너무 피곤하니까 일단 자긴 자는데 계속해서 이 뇌가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져 있는 맞아요. 거죠. TV 켜놓고 주무시는 거, 맞아요. 네, 음악 틀고 그런 거. 주무시는 거. 안 좋은 버릇이죠, 예. 분명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직업으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음악을 들으면서 그게 감상이라는 느낌보다 업무의 느낌이 되게 예, 강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우리가 그 어떤 차트 뭐에 들어가고 뭐 최신 음악을 뭐 듣거나 아니면 뭐 옛날 뭐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랑 비슷한 것들을 찾아 듣거나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무슨 약간 신문 기사 읽듯이 스크랩 하는 예, 느낌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이 크다 보니까 이게 거기서 오는 그 청취 스트레스가 있단 말이죠. 아, 그럼요. 그래서 귀 저는 피곤해지죠. 뭐 운전하고 갈 때나 그거 어디 있어? 어, 이럴 때 비워놔. 물론 그 운전하는 왜 그래, 것도 방금? 대부분 소음입니다만 음악을 그래? 저는 잘안 틀어요. 요새 진짜 잘안 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귀를 쉬는 거. 그리고 운동하고 이럴 때도 심심할 때 음악 듣는 거 말고 그냥 뭐 한강 나가서 이렇게 뛰면서 그냥 풀벌레 소리 듣고 그냥 한강 그냥 물 철럭철럭거리는 그런 자연적이고 불규칙한 되게 조용한 사운드들을 듣는 게 그렇지, 백색 훨씬 소음. 네, 평화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 무음실로 들어갈 수는 또 없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아예 그런 거를 할 수가 없다면 진짜 백색 소음 정도 있는 그쵸. 거는 딱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냥 풀벌레 자연소음 소리, 같은 거. 빗소리라던가 뭐 맞아요. 그냥 진짜 그 강물 소리라던가 이런 소리들. 되게 평화로워요. 그리고 숨 그냥 내숨 헐떡거리는 그냥 그 정도 소리. 네. 괜히 음악 이어폰 꽂고 막 이러다 보면 또 맞아요. 신경 쓰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가? 사람들이 그 뭐냐? 뭐그 LSMR 뭐지? ASMR. ASMR. 그래서 좋아하는 것 ASMR을 더 같아요. 좋아하게 뭔가 되는 약간 네네 그런 게 네, 아닌가 맞습니다. 싶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막 뭔가 귀가 허전해갖고 뭐라도 틀고 자야 되겠다 싶으면은 그왜그 야생에서 그 생활하는 그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네네네네. 거기서 막 진흙 퍼다가 이렇게 그걸로 막 벽돌 만들고 집 짓고 막 이런 영상인데 10분 정도 되는 길이 동안 음악이 하나도 안 깔려요. 그냥 나무 뚝딱거리는 소리, 흙에 물 섞어 반죽하고 치대는 소리, 뭐 푸직푸직 푸직푸직 뭐 이런 거. 이런 소리 나는데 그런 소리 이렇게 듣고 있으면 되게 평화로워지는 느낌 있죠. 그래서 그런 소리가 그리운가 봐요. 자연스러운 에, 그런 소리가. 거 네. 같아요. 너무 도시에서 살아서. 맞아요. 네. 여러분들 감각기관에 좀 휴식을 좀 주는 식으로 네. 몸이 쉬는 것도 좋고 눈이 쉬는 것도 좋고 좋은데 그럼요. 귀도 여러분들 가끔씩은 좀 생각해서 잘 챙겨주시길 네.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저희 PC맨의 플래티넘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요. 이 DI인데 많이 보셨죠? 왜 많이 보셨냐면 얼마 전에 했던 저희 어쿠스틱 올인원 페달보드 컴팩트에 들어가 있었던 바로 그 EQ입니다. 그 EQ를 저희가 그때 이제 보드용에서 하긴 했었는데 보드용에서는 거의 나머지 기능 있는 것들에 좀 우리가 포커스를 맞아요. 맞추고 그리고 얘는 최종 퀄리티를 맞춘 정도 보장해 그냥 주는 맞아요. 정도의 그냥 역할만 소개를 드렸지 얘 포커스를 맞춰서 만져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희 오늘은 다른 기능 싹 빼고 이게 몇개 없어요. 뭐 네. 몇분 들으면 끝날 겁니다. 듣고 리버브 살짝 묻혀갖고 들어보고 그래서 이 플래티넘 스테이지 아날로그 프리 앰프 DI에 대해서 조금 더좀 심도 있게 한번 살펴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할인 적용된 가격이 22만원 상당히 저렴하네요. 건조가가 네, 30만원대 중반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뭔가 약간 버릴 거 버리고 짰기 때문에 컴팩트가 상당히 반응이 좋았단 말이죠. 맞아요. 그 전에 저희가 막 200만원대 중반 막 이렇게 맞췄을 때는 아 저거 좀 오바다 이런 반응이 많았는데 저렇게까지 아니야. 네, 우리가 컴팩트를 딱 짰을 때는 저희 그 컴팩트를 짤 때 약간 집착을 했었던 게 어떻게든 100만원 밑으로 맞추자. 그렇죠. 찍어두르자. 해보자 했는데 얘가 들어가면 못 맞추는 거였어요. 그렇지, 그래서 맞아요. 얘를 뺐다가 이거 없이는 말이 안 돼. 안 돼. 보드가 어쿠스틱 페달 보드의 마지막 단에 DI 없는 게 말이 돼? 이래하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얘 때문에 100만 원이 넘긴 했지만 얘 때문에 완성도는 맞아요. 훨씬 많이 올라왔어요. 맞아요. 결국에는 최종 퀄리티 보정을 해주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죠. 네, 플래티넘 스테이지 아날로그 프리앰프 EQ DI 한번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긁어볼게요. 바디레드 같은 느낌으로 활용을 하시는 거죠. 미들이요. 자, 미들 올릴 때는 미들 프리퀀시를 만져볼게요. 이러면 미들 로우가 올라간 거고요. 이러면 미들 하이가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만지면 와우. 네, 이번에는 미들 프리퀀시를 올린 상태에서 이러면 하이 미들이 빠진 겁니다. 로우 미들이 빠졌고요. 굉장히 컴팩트한 EQ 대역을 갖게 되죠. 이렇게 하면 바디레드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EQ 쭉 만지실 수가 있고요. 이쪽에 보면은 인풋, 아웃풋, 그리고 전원, 그리고 배터리 넣을 수 있는 배터리 베이가 있습니다. 캐논잭으로 나가는 아웃도 있고요. 뒷면 보시면 저희가 보드에서 떼왔기 때문에 이렇게 벨크로가 부착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부스트가 있는데 부스트를 이렇게 눌렀을 때 부스트 볼륨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여기서 부스트를 누르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페이즈 그리고 프리포스트가 있어서 EQ를 넣고 갈 것인지 안 넣고 갈 것인지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꾸면 베이스 쪽으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냥 이것만 하나 써도 사실 뭐 그렇죠. 어디 공연 가고 이랬을 때 다 만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 뭐 DI 박스 중에 아주 저렴한 DI 박스들이 있죠. 그냥 진짜 DI 박스 연결하는 거에만 딱 포커스를 맞춘 뭐 레벨 조정이나 EQ 조절이 안 되는 네, 그런 DI 박스들도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 다니시면 어떤 환경에서든 그렇죠. 네, 공간계는 그냥 저기 엔지니어 분한테 달라고 요청을 하시고 여기서 톤을 맞추면 한번 줘볼까요? 네, 사운드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여기서 리버브를 살짝 주고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 사운드 퀄리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여기다가 이제 뭐 돈 한 80만 원 더 쓰면 그 컴팩트 페달보드처럼 내가 다 만들어서 내보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요 22만 원만 투자를 해도 이 정도의 안정감 있는 사운드를 언제든 어떤 포맷에서든지 간에 사운드 손실 없이 내보낼 수 있다. 그리고 기사님한테 기사님 리버브 많이 주세요. 촉촉하게 주세요. 말씀드리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여기다가 뭐 좀 더 공간계 사운드가 아쉽다라고 하면은 리버브는 받을 생각하시고 딜레이 정도 하나만 추가해서 가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그게 조금 귀찮다. 80만 원을 더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인원 페달보드 컴팩트로 네.
어떻게 보면은 올인원 페달보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친구인데 맞아요. 그때 다른 친구들의 화려한 퍼포먼스 때문에 그냥 우직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느라 티를 못 냈었던 것뿐이에요. 우리가 잘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잘 많이 듣고 있는 사운드를 그냥 내주는 사람 그렇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차소리든 발소리든 빗소리든 그대로 보내줄 수 있는 네 어떤 느낌인가 하면 자 우리 자 부산 가서 버스킹하자 하고 막 기타 잘 치는 친구 뭐 노래 잘 부르는 친구 다 모여서 이렇게 있는데 정작 이 사람이 차 태워서 운전해서 가는 거예요. 아. 이 없으면 못 가. 맞아. 예. 맞아. 아무리 애들이 대단해 그런 못 거죠. 가요. 네. 맞아요. 정말 우리를 원하는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친구.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이 친구들이 아무리 잘 나봐야 얘가 일을 안 하면 얘는 아무것도 못 해요. 맞습니다. 네. 하지만 얘가 혼자 있으면 혼자 부산 가서 되게 재미없게 놀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비 80만 원을 내시면 네.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는 네. 그럼 오늘 플래티넘 스테이지 EQ DI 네. 같이 보셨습니다. 자, 명업쇼도 보러 한 주 평 드릴게요. 아, 네. 뭐랄까? DI의 역할이 당연히 그 원래 있는 소리를 그대로 내주는 것이 사실은 그게 할 일이죠. 이제 그 안에서 조금의 자기가 원하는 사운드를 조정하는 정도가 있는 것.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성비로 쳤을 때 좀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연의 소리를 담아서 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결국에는 뭐 이 친구가 하는 역할이 정말 크다고 생각을 하고 이 친구 앞에 있을 그 수많은 어떤 퍼포먼스들을 그렇죠. 결국에 담아서 옮겨주는 친구는 이 친구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없어도 다소 심심할지언정 적어도 기본만큼은 끝까지 그렇죠. 보내주겠다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하드캐리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드릴게요. 뭐 PC맨 믿고 쓰는 브랜드죠. 네, 점수 몇 대 몇? 네, 8.0, 8.5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요새 저희가 PC맨의 다른 그 DI들은 다 단독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여기 좀 저희가 그때 그 보드에서 하느라 따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못 전달해 드린 것 같아서 따로 이렇게 빼서 편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편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악기들 모아서 그리고 또 사장님이 지금 보드병이 약간 살짝 소강 상태에 있는 것 같은데 언제 도질지 모르는 병이거든요. 맞아요. 네. 또 언제 또 어느 보드에서 이 친구를 보게 될지 몰라요. 네, 다음번에 또 다른 친구들과 함께 네,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